그 시각 4번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참숲 선별장. 엄청난 양의 숯을 실어 날라와 쏟아붓기를 반복하고 있는 차량 발견. 새까맣게 완성된 숯이 정말 많기도 많다. 막간을 이용해 재확인하게 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숯 공장의 스케일. 잘 구워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? 뭐 소리로 그러면 소리야? 네. 소리가 나대요. 아 이렇게 소리가 나야지 좋은 거야? 예, 이게 또 최고급 수신이에요. 맑은 금속성 소리에 날렵하게 뻗은 선이 예술인 이런 수치 이름하여 특 A급 상탄. 조금 퉁퉁하고 짤막한 모양의 이런 수치는 형보다 조금 못한 상탄 동생 중탄. 짤막하면서도 약간 모양이 고르지 못한 이 정도 형태면 중소탄 판정. 그 밖에 부서지고 깨진 자유로운 조각들은 모두 하탄으로 분류된다. 같은 장작 같은 가마에서 타서도 모양 따라 형태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게 수채 운명. 원래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오래가요. 고기는 이제 구워드실 때 불이 오래가요. 아 그냥 크기가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. 네. 아 그런 차이가 있어. 네. 가마에서 꺼내줘서 등급 심사 거치고 상품으로 담겨진 참숯들. 숯공장 한켠에 나름 전시장 형태 갖춰 진열됐다. 검은 잿빛 사이로 나뭇결이 촘촘히 살아있는 최상급 백탄.